38번 질문입니다. There are 있다. Deep similarities 했으니까 유사성들이 있대요. 자, 전명구가 꾸며주겠죠? 뭐와 뭐 사이의 유사성이에요? Viral contagion and behavioral contagion. 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 바이럴 하면은 사실은 요즘에 뭐 바이럴 마케팅이다 이래가지고 입소문을 통한 그런 마케팅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뜻도 있긴 하지만 입소문이란 뜻도 있지만 바이러스성 바이러스의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의 어떤 전염과 그리고 행동의 전염 사이에는 유사성들, 깊은 유사성들이 있다. 괜찮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사람인데 전명구가 꾸며주는 사람이네요. 사실 요거는 여기까지 전명구가 꾸며주는 거고 동사는 are가 동사 people에 대한 동사는 are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close proximity 하면은 근접한이에요. 근접한 in close proximity. 그 다음에 extended proximity. 자 원래 extended의 뜻은 뭐 길어진, 늘어난 이런 뜻인데 이제 요것은 아주 가까운 근접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살짝 멀리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사람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됐어요? 자 그런데 infected by a virus 자 어떤 others죠? 감염된이라는 과거분사가 꾸며주고 있죠?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그치? 그런 사람들과 아주 근접해 있거나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걔네 그 사람들 그 자체도 are more likely to 우리 be likely to 하면 동사 같이 여기 한번 봅시다. 그죠? 그럼 뭐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 뭐 들어갔으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come infected.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로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 됐죠? 그렇죠. 우리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걸린 사람들 한창 우리 코로나 그 시기가 왔었을 때 기침하는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하잖아. 그렇죠? 왜냐면 나도 감염될까 봐. 자, 마치 just에서는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접속사니까 동사 나오겠죠. People are more likely to drink excessively. 사람들이 어떤데 뭐할 가능성이 있대요? 술을 마시는데 excessively니까 과도하게 마실 가능성이 있대요. 언제? When they spend 그들이 시간을 쓸 때, more time in the company of heavy drinkers 했으니까 누구와 함께? 술 많이 마시는 heavy drinkers.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자신도 술을 과도하게 마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죠? 자, 비슷하네. 바이러스성 전염하고 행동의 전염이 비슷하네. 그치? 감기 바이러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행동도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But there are also important differences. 이번에는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대요. 또 이제 사이겠죠? Between the two types of contagion. 이 two types는 뭔지 나왔어요. 그쵸? Viral contagion 하고, 또 behavioral contagion이었죠. 그쵸? 그럼 차이점은 뭐냐?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one 하고 가르치네. 한 가지는. Is that? That 이하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접속사 나오니까 이제 동사 나오겠죠. 이 visibility는 가시성, 눈에 보이는 성질입니다. 이 가시성이 promote, 촉진한다. behavioral contagion은 촉진한다. 눈에 보이면 행동은 따라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but inhibit. 자, 이거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억제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억제하더라.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는 질병의 확산은 억제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행동의 전염은 촉진하지만 질병의 확산은 억제한다. 됐어요? 맞잖아. 우리 뭐 누가 행동을 하는 거 하면 따라서 하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기침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행동의 어떤 변화입니다. 행동의 전염입니다. 솔라 패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솔라 패널을 설치를 했어. 근데 이게 잘 보여. That are visible from the street. 거리에서 잘 보여.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솔라 패널은 얘가 주어죠. 동사는 are more likely to stimulate.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be likely to는 이제 뒤에 동사까지 같이 동사로 보통 봐요. 그래서 더 stimulate 할 가능성이 있다. stimulate은 이제 조장하고 북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neighboring installation, 이웃의 설치를 더, 이렇게 촉진하고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맞죠? 아, 저거, 우리 이웃이 저거 설치한 거 보니까 나도 설치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동의 가시성, 아니, 그 가시성은 행동의 전염은 오히려 촉진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in contrast 하면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죠? 우리는 try to avoid. 이제 try to avoid, 원래는 try의 목적어가 to 부정사인데, 뭐 같이 뭐 try to avoid를 같이 뭐 이렇게 의미상으로 한 동사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who 하는 사람들이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앞에 주어 비었으니까, 그치? visibly ill. 눈에 띄게 몸이 아픈 사람은 오히려 따라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노력한다. 괜찮죠? 자, 그리고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아까 one 하면서 한 가지 차이는 나왔고,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이다. that이다. 자, 이건 여기까지 일단 묶어주고요. 의미가 좀더 길게 볼수 있겠네. 뒤에 접속사 또 나오니까. 아예 끝까지로 갑시다. 그럼 또 다른 차이는 두 번째, that이다라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접속사 나오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부사절 주절이 있어요. that절 안에 부사절 주절이 있기 때문에, 부사절의 동사,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여기. 자, 해석해 봅시다. where에서는 why라고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viral contagion. 바이러스성 전염은 거의, is almost always a bad thing. 그렇지. 항상 나쁜 것이죠. 그런 반면에 behavioral contagion 행동의 전염은 is sometimes negative. 그지? 때로는 부정적이긴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요? As in the case of smoking, 이건 이제 삽입 구절이죠. 담배 흡연처럼 때로는 이제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but sometimes positive. 그죠? 어떤 때는 긍정적이기도 한대요. 자, 요거는 이제 병렬 구조를 여기랑 여기로 같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but은 동사를 탄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서처럼 as in the case of solar installation. 그죠? 아까 나왔던 패턴이죠, 그쵸? 아까 나왔던 사례죠, 그쵸? 태양 전지판 설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행동의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담배 피우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어떤 전염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